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니? 뭐이 정도 가지고 뭘. 열심히 연습하면 너 채경이도 멋지게 더출수 있을걸? 연습만 하면 다 너만큼 춘다고? 당연하지. 그럼 나도 가르쳐줘. 배울래. 그래? 그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볼까? 먼저 기본 동작 중 하나인 바운스라고 있어. 바운스는 튀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몸을 가볍게 튕기면 되는 거야. 가볍게 튕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렵지 않아. 먼저 다운 바운스부터 시작해볼게. 다운 바운스는 일단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무릎과 발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가볍게 튕겨주는 거야.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튀기는 동작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동작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주는 게 중요해. 사실 음악에 맞춰서 이 동작만 해도 춤 좀 출 줄 아는 사람처럼 보인다? 정말? 응! 음악 틀어볼래? 응! 옆으로 해볼게. 어때? 느낌이 좀 다르지? 정말 그렇네. 여기서 몸을 더 쓰는 동작인 업바운스도 같이 해볼까? 응. 업바운스는 팔다리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튕겨주는 거야. 어때? 아까보다 동작이 크지? 그렇네. 아, 그런데 손발이 안 맞으면 잘 못하겠다. 오른발에 왼손, 왼발에 오른손이 나가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걸을 때 생각해보면 돼. 그러면 쉬울 거야. 같이 해볼게. 원, 투, 쓰리, 포. 투, 투, 쓰리, 포. 쓰리, 투, 쓰리, 포. 포, 투, 쓰리, 포. 그렇지.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운스 말고 또 다른 기본 동작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